그죠. 경장현이었습니다. 천이 넘고 만이나 넘는 성수님들 따라 드셨다가 정묘생이라는 최씨 제자가 옳습니다. 그죠. 최씨 할머니, 김씨 할머니, 서씨 할머니, 양씨 할머니, 박씨 할머니, 권씨 할머니, 조씨 할머니, 이씨 할머니, 송씨 할머니 따라 드시고 갑인생에 나는 김씨 신할머니의 성수님들이 옳습니다. 기해생에 나는 김씨 신할머니의 성수님들이 옳습니다. 최시대다 성수장훈님과 하해 받으셨다. 오늘도 이쁨 속에 기염 주시고 기염 속에 영감 주셔서 원망이 없고 청원이 없이 돌보시며 그저 바른 길잡이 될 수 있도록 구하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제 어디서 선생님의 그냥 의식이야, 의뢰가 아니라 그냥 그 과정 절차, 예, 밟는, 아니 그냥 의식을 밟는 과정,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게 나와요. 그게 예예 예, 있잖아요. 오감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휘파람이랑 휘파람이 방금 나오고 뭐 그리고 예, 예, 약간의 진동, 소나기가 예, 손가락의 진동, 그리고 예, 시야가 예 밝아지면서 예 제가 제 속에 머릿속에 예 그냥 아 심장 아니 모든 그냥 머릿속에 좀 들어있는 그냥 영혼의 세 마리가 예 그냥 아 그 종소리 진동에 예 약간의 진짜가 아니라 리얼을 만났다 그냥 사실을 만났네 진짜 무당 영혼을 만났네 더 비슷 동일 강한 네 그게 약간의 긴장을 하고 하는 예 예 감각이 오대요 제 머릿속에서 본인 예. 그래서 이 감각 참지 않 참는다면 제가 광장이 오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저 숨이 너무 많이 차가지고가 아니라 숨을 참을 수가 없어서 밖에서 쉬겠습니다 이라고 박차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근데 이거는 사실 폭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 그냥 본인 렌즈 꼈어요? 예, 맞습니다. 렌즈 좀 빼봐요. 렌즈를 맨 눈으로 할까요? 네. 그러면 혹시 수도물은 없나요? 수도물 저기 밖에 화장실에 있거든요. 예, 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예. 예, 나 더 말해봐요. 아, 그럼 3번. 제 영혼들은 매우 영적으로 그냥 예 그냥 아 예, 그 물리적인 예 그냥 예 그냥 포스가 아니라 그냥 예 힘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상대를 그 영혼 그냥 스피릿 그러니까 삼촌만 어휘를 구사를 지어 주십시오. 제가 저를 주어,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예 눈을 통해서 예 영혼을 그냥 예, 상대를 예, 예 지배가 아닌 도미네이트가 아닌 파괴를 해버립니다. 해봐요 그런데 그럼 당신 나를 시험할 수 있겠나? 해봐요 나가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질문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나를 시험하게 당신이라니 당신은 누구인가 이거를 뭐라고? 당신은 당당하게 말을 하라고 네가 신이라며 정확하게 말하면 5개의 영혼이 가지고 5개의 영혼? 5개의 악마가 있다고 악마가 있다고? 퍼주네 증명해보겠다 응 해봐 왜? 야 이 새끼야 거짓을 야 내가 한마디만 해줄게 너 네가 신이라고 생각을 하지 지금 응? 신인데 네가 왜 지금 눈가를 깔까 나한테 뭐 다이다이 뜨자고 헛질하지 말고 입으로 뱉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는 부분이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데
그냥 오랜만에 골때리네 이거. 그냥 뭐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내를. 내가 너를 파악을 못한다고? 몇 명이 존재하는 말이랑 너한테 몇 명이 존재하는지 알려달라고? 몇 명이 말을 똑바로 하라고. 당신의 영혼의 개수가 몇 명이 돼야 나를 제압을 하고 그냥 산산조각 내버릴 수 있는지 말해볼 수 있나? 너가 나를 말할 수 있다며. 너가 나를 파괴할 수 있다며. 그러니까 내가 해보라 그랬잖아. 왜 못할까? 하면 파괴 없구나. 내가? 원래 사람 영혼은 하나야. 나는 다섯 개야. 아, 뭐가 궁금해서 왔니? 저보고 나보고 내 영혼을 파괴를 할 수 있다며. 왜 왔다 갔다 해? 선생님 다시 돌아왔습니다. 너 허주야 신이 아니라. 네 그렇게 하는 거 네가 뭐 무당 가물이다 제자 가물이다 이 지랄하면서 네한테 혼이 실리는 게 아니라 네 자아라고. 아가리 조용해. 들어.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아니라 네 정신 자체가 지금 가상병이라고. 네 스스로가 만들어낸 귀신들, 네 스스로가 만들어낸 존재들.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데. 증명해봐 그럼. 해봐. 못하면 너 오늘 나한테 뒤져. 해봐. 죽일 수 있냐? 죽여. 물리적. 죽여 봐 이 새끼야. 죽여. 쪽이잖아. 네 또 다른 사람이라고 하지 마라. 너는 그럼 내가 우습게 보이니? 죽이네 살리네 영혼을 불태워내 뭐하네 지랄을 해. 아 선생님이 아니라 선생님. 지금 너 개지랄 떨지 마. 니 안 실렸어 지금. 뭡니까 이거? 니가 먼저 헛소리 하잖아 지금. 니가 무슨 뭐 영혼이 다섯 개고 왔다 갔다 하고 지랄을 해. 니 뒤에 지금 삼촌 하나가 허주야. 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혼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영혼들 다시 이해. 불러. 불러 봐 그럼.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다시 들어갔어요. 왜 들어가? 신이라며. 악마라며. 나 죽인 다음에 죽여 진짜. 심한 놈들이 이해. 그냥 가치 없다고. 이렇게 나올 줄 몰랐지 네가. 아니요. 어? 헛소리 하지 마. 나를 파악 못 하는 놈이. 니를 뭘 파악 못 하는 놈이야. 제 그 악마들 알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럼 왜 왔어? 선생님이 저를 그냥 마음속에 아니라 그냥 육체 속에서 그냥 제거한다는 그 사실을 예, 알고 있었어요. 나는 너를 제거할 생각도 없고 나는 네가 오늘 의뢰해서 왔으니까 알았어요. 나는 그냥 너 점을 봐줄 뿐이야. 근데 너는 아니야.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뭘 근거가 없어? 그럼 맞춰봐 나에 대해서. 네. 해봐. 세 가지 이유. 해. 1번. 내가 왜 너한테 세 가지 이유를 들어야 돼? 네가 해봐. 눈빛을 피한다. 내가 눈빛을 피했다고? 네가 피했잖아. 신체가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뭘 신체가 왔다 갔다 해? 제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 네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고. 예. 내가 옳은 소리 했네. 2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말은 이거 빙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니라고. 2번. 네가 만들어내는 가상빙의라고. 그 근거를 뭐라고 제시하나요? 그 근거를 어떻게 제시하냐고? 내 눈엔 보여. 그러니까 이게? 너도 네 눈엔 보인다며? 나도 똑같은 거야. 내 눈엔 보여. 아니 자신이 있으니까 데시벨이 커지는 거지. 강인한 악마를 보고 예. 강인한 악마? 예. 세 마리 악마와 예. 그냥 아까는 다섯 개 신이라며. 뭐 악마라며. 네 다섯 마리 예. 그래. 세 마리가 강인하고 두 마리가 예. 머리가 좋은 악마. 정확하게 말하면 예? 너는 뭐가 궁금해서 왔니? 아 그냥 나랑 이렇게 입싸움하려고 왔니? 그러니까 정신병이 아닌데 예, 약을 아무리 먹어도 그 생각 변하지 않는 사실. 그래 네가 만들어낸 너만의 세계니까 안 변하는 거야. 너 같은 애한테 구타라고 소리도 안 해. 정신병원에서는 이 말합니다. 그냥 약 먹고 그냥 증상 조절하자. 근데 이거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나는 병이 아닌데 내 친구들은 내 동생들은 동생은 내 좀 정상 같이 생기지 않고 아니 그냥 정상 같이 보이지. 근데 말하는 게 좀 정신분열 좀 갔나 물어보면 맞아. 너 그거야. 넌 너만의 세계가 있어. 진단 기준 아십니까? 뭐라고? 진단 기준 아십니까? 말 천천히 해. 못 알아듣게 하지 말고. 이발 때문에 뭐라고? 빙의가 됐다고요. 넌 빙의가 아니라 네 정신이라고.
정신분열증이 뭔지 아세요? 아니 난 몰라. 근데 넌 내가 말했잖아. 가상빙이 네가 만들어낸 거. 네가 만들어낸 존재들. 제가 뭘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그건 너가 알지. 네가 말했던 그 다섯 명. 이건 유도신문이 아니라 그냥 근거 없이 뱉어내는 그냥. 내가 왜 근거가 없을까? 근거 없어. 너 나랑 말씨름 하러 왔니? 그만 해줘. 근거를 들어야 얘. 너가 만들어낸 존재라고. 사라집니다. 내 말을 들어. 왜? 들어. 육체와. 너 들으러 온 거 아니야? 아니야? 없애러 왔는데요. 그걸 없애라고? 없애려면 구태해야지.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뱉어내지 않으면 육체가 그냥 고통받는 게 아니라 그냥 너 지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들어. 네 올바른 정신으로 들어.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말고. 뭘 피하는데요? 네가 내 말을 피하잖아. 하십시오. 응, 들어줄게. 다 하고 너한테 내가 이따가 들어줄게. 예. 그래. 너는 일단 가상빙이야. 왜 너한테 영적인 기운이 없고 영적인 존재가 네 옆에 삼촌 하나가 있어. 근데 이상하게 너가 자꾸만 이런 걸 보고 뭐하고 지랄을 하다 보니 네가 만들어내는 거야. 나 이런 애 어떻게 상대해야 되냐? 완전 또라이인데 이거? 야, 야. 응. 너 그냥 하지 마. 맞죠 이거?